매년 장마철만 되면 침수 피해 사례가 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침수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10여 년째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상공인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10여 년째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학서 씨. 6년 전 큰 물난리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해액만 10여억 원. 풍수해 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김 씨는 올해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네. 풍수해 보험의 가입 대상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온실로 제한되어 있는 게 현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일반 상가나 공장까지 보험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재정 부담으로 시행을 못했는데 예산을 확보해 침수 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들이 받는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2년 차에는 5개의 시공구를 하고요. 3, 4년 차에는 50개의 시공구를 하고 5년 차에 이제 전국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장마철 때면 불안에 떨던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